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연구의 장점으로 바꾼 에피소드라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메디공학과 정기훈 교수입니다. 저는 바이오포텐스 연구실에서 마이크로 나노 광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포토닉스 연구실에서 웨어러블 패치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전재훈입니다. 웨어러블 센서는 사용자의 신체에서 착용을 하여 생체 신호랑 운동,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분석 장치입니다. 심박수, 혈압, 체온 등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운동 강도나 칼로리 소모를 측정해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웨어러블 센서는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활동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기술들은 심박수, 혈압과 같은 심혈관 지표에 기반한 생체 물리학적인 신호들을 갖다가 주로 측정을 갖다 했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생리학적인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체내의 각종 대사산물과 같은 생화학 물질을 측정하는 생화학 웨어러블 센서들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체열하지 않고도 상태를 분석할 수 있게 체열에 빠져나오는 눈물, 침, 그리고 땀 같은 체액들을 활용해서 우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침습적이고 연속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웨어러블 센서는 땀만으로 체내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입니다. 기존의 분자 센싱 방법에는 표지 기반 센서와 비표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표지 기반 센서는 항체와 같은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와 결합해서 색 변화 또는 전기 신호를 낼 수 있는 분자 인식 요소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특정 분자의 검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데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들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게 더 많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비표지 기반의 센서는 아무런 처리 없이 다양한 분자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패치에는 초미세 나노플라즈모닉 구조 위에 나노 크기의 금속 패턴이 빛과 상호작용을 하여 땀 속 분자의 존재나 농도 변화를 빛 표지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패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패치는 이마, 팔, 그리고 어깨와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에 부착을 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치에는 시간에 따라 나는 땀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챔버들을 포함한 미세유체 패턴과 비표지 대사산물 검출을 위한 색깔을 띠는 나노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패치를 통해 땀을 수집하고 요산, 젖산, 티로신과 같은 대사산물들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패치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활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이라는 광학 측정 방식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분자의 고유 지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분자에 가해지는 빛의 대부분은 그냥 산란되어 동일한 진동에너지의 준위로 떨어지지만 극히 일부는 분자의 진동에너지가 다른 준위로 내려오면서 다른 파장으로 산란됩니다. 이 파장의 변화가 분자의 결합마다 달라서 분자마다 고유의 빛의 패턴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를 라만 분광 신호라고 하고요. 이를 분석하면 어떤 분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빛의 파장보다 작은 나노 구조를 활용하면 이러한 파장별 광학 신호를 훨씬 더 크게 증폭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고 매우 낮은 농도의 분자들도 아무런 표지 없이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적용한 기술은 미세유체 채널입니다.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유로를 패치 표면 위에 제작을 해서 땀을 수집하고 그리고 제어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채널을 여러 갈래로 만들고 문턱 압력 이 다른 구조의 밸브로 만들면 저희가 원하는 순서대로 땀이 채워지도록 설계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채널이 이렇게 갈라질 때 문턱 압력을 높게 만들면 문턱 압력이 낮은 다른 채널로 흐르게 되고요. 이러한 원리로 챔버로 향하는 채널 문턱 압력을 낮게 제작하여 시간에 따라 들어오는 땀을 각각의 서로 다른 챔버에 하나하나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땀 속의 분자가 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제안한 공정 방식은 수 나노미터 정도의 고분자 코팅과 열 처리를 통해 유연하고 세밀한 3차원 구조 위에도 나노 구조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어 앞서 말한 이 두 기술들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땀을 피부에서 바로 모아서 여러 분자들을 동시에 측정도 가능하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분자들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운동이나 식사 같은 상황에서 몸의 대사 반응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이마와 어깨에 패치를 부착하고 땀이 날 만큼 클라이미를 이용하여 운동을 진행하였고 퓨린이 풍부한 정어리와 같은 식단이 대사산물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 그리고 식단에 따른 땀속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표지 기반의 땀 센서의 경우는 동시에 두 가지 정도의 성분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정밀한 미세유체 채널, 이와 호환 가능한 나노구조 공정법, 그리고 광학 신호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 적용 총 세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서 요산, 젖산, 티로신과 같은 대사, 운동, 그리고 질환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바이오마커 변화를 동시에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디지털 헬스 분야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미래 정밀 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분자 진단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생체 신호와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바이오 마커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팀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있는 분자 진단 기기에서는 아직 할 수 없는 연속적으로 생리학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번 연구는 땀 속에서 대사물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적용한 미세유체 채널을 실험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샘플을 수집한 다음 이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작한 밸브에서부터 수집한 체액이 일부 마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수집한 샘플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보존해야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밸브에서 부분적으로 마르는 현상을 이용하여 오히려 다른 챔버들에 저장된 체액들을 증발로 발생한 기포로 단절시켜 농도를 보존하는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샘플의 농도가 섞이지 않는 채널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리뷰 과정에서 한 리뷰어께서 이 점을 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뿌듯하였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연구의 장점으로 바꾼 에피소드라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비표지 센싱의 경우는 분자와 기판이 얼마나 더 친화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신호가 크게 변합니다. 따라서 단일 분자를 측정할 때와 여러 분자들을 동시에 다중 분석할 때 서로 다른 전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다중 분석을 할 때 특정 분자들의 정량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연구에 도움을 주신 이상현 박사님과 김한진 연구원 덕분에 여러 대사산물들의 조성비에 따른 각 분자의 광학 신호를 학습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 땀에서도 비표지 다중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다양한 생화학적 질병 마커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속 생리 모니터링은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질병 마커를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 몸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개인마다 다른 치료법과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